-4,000으로 할 경우에 내 투자금 700만 원에 이를 잡을 수가 있어요. 드디어 거제로 가는 고가차도를 탔습니다. 와, 여기 진짜 대박이죠. 저희 조선 레터에서 썼을 때 막 배 종류 같은 거 막 쓰잖아요. 자, 지금 제가 가는 곳이 이제 거제도 아니겠습니까? 거제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조선서죠. 그렇습니다. 제가 굳이 이제 부산에서 거제도로 가는 이유는 조선 업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 역시 부동산 시장 역시 그 지역의 산업과 무관할 수 없죠. 그 조선소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예요. 지금 분양을 했고 지어지고 있는 신축이거든요. 네. 터널 하나 넘어왔을 뿐인데 이야 저기 보세요. 대박죠. 예정이 없던 휴게소에 가서 뷰 감상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보이는 저 섬이 가덕도예요.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거제도입니다. 저기 LNG선이 가고 있죠. LNG선은요, 액화천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선박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굉장히 잘 만들고요. 다른 선박들보다 훨씬 더 비싼 선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여기 너무 멋있네요. 바다에 LNG선이 떠다는 거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이제 시내로 왔습니다. 이게 고현이라고 보이는데요. 거제도는 진짜 산이 엄청나네요. 여기 이제 거제도에는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네, 대우조선해양이었는데 얘가 이름이 한화오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이 있죠. 우리나라 조선업이 이제 살아나면서 이제 거제도도 조선업이 사실은 그동안 되게 오랫동안 어려웠었거든요. 그 어려운 기간 동안 조선업 종사자들이 많이 이 업계를 떠났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력이 반도체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거든요. 이제 업황이 좋아지니까 지금은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난입니다. 인력난. 거제도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선이 네, 먹여 살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은 거제 유로스카이입니다. 이제 거제도는 이제 두 곳으로 나뉘는 거죠. 이제 장승포와 이제 지금 여기 와 있는 고현.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 단지가 거제 유로스카이. 거제의 약간 대장? 네, 대장 정도 되겠네요. 제 앞쪽이 지금 삼성중공업이네요. 자, 삼성중공업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연말에 흑자 전환 예정입니다. 저는 부동산과 금융 레터를 어썸 레터에서 둘 다 쓰잖아요. 그 이유가 부동산과 금융이 그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느끼지 않거든요. 네. 네, 저 맞은편이 지금 네, 유로스카이이고요. 아, 이 스쿠터 분들이 삼성중공업 근무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 앞에 와 있고요. 여기가 지금 유로스카이고요. 이 맞은편이 유로아일랜드예요. 여기가 지금 84제곱미터가 한 3억 대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갭 차이가 1억 미만이 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짓고 있고 여기가 삼성중공업 바로 앞이고 여기 잠깐 지금 아마도 평소에도 저런 형광색 옷을 입고 다니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면서 보니까 뒤에 삼성중공업이라고 써 있어요. 아일랜드가 지금 제 왼쪽 편에 있는 내가 거제 유로 아일랜드거든요. 아마 여기가 다 지어지면 삼성중공업이 아마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공부할 엄마는 부산으로 가요. 제주나 창원 마산 가는 게 조금 어느 정도 학군을 위해서. 비타입은 이러면 전체 남동형밖에 없는데 비타입은 남서야 딱 하나밖에 없는 타입. 그리고 들어오면은 우리 말하는 자전거라든지 유모차라든지 신랑들도 자전거도 그리고 여기도 작업복도 벗어도 되고. 아, 근데 그 자전거 되게 다 타고 다니더라고. 그런 것처럼 주수고 차 타게 차 주차대가 없거든. 저 맞은편에 높은 빌딩은 뭐예요? 아, 저쪽에? 응. 여기 아파트 주상공가 아파트예요. 그 무조건 저기 계신 분이 여기로 많죠. 공실했는데 걔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렌탈하우스 개념으로 외국인이 선호를 많이 하는데
집이 그 연식이 오랜 연대다 보니 조금 꼼꼼하고 좀 칙칙해요. 바다는 어디서 보여요? 바다는 북향에 있는데 딱히 보이진 않아요. 뒤쪽에 좀 있는 거예요. 북향은 베란다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서 바다가 보이진 않아요. 네, 여기는 거제도 유로 스카이 아일랜드입니다. 대림건설에서 시공을 했고요. 지금 여기가 분양가가 조금 더 저렴하고 지난해부터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동강거리도 되게 넓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기는 이제 주상복합인데 약간 오래됐다고 해요. 바다는 안 나오네요, 바다뷰는. 네, 북쪽으로 보는 게 바다뷰여가지고 남동, 남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관광 많이 하죠? 아직까지 관광은 많이 한 수백만 톤 안 돼서 케이블카 지하 기반을 계속 좀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부엌이 약간 애매하게 있어요. 아까 그 구조가 나왔고 밑에 이거는 거실을 넣었는데 방도 엄청 넓어요. 보세요. 그러네. 역시 드레스 룸이 없어요. 드레스 룸이 없다 보니 여기 개인적으로 선생님 드레스 룸이나 옷장을 만드시는 거죠. 여기가 보면 베이가 결국에는 투베이예요. 맞아요. 투베이 맞아요. 투베이 파워링을 편하고 얘는 그래도 선생님 막바람을 참이 하나 생기면서 네, 지금 저 맞은편이 유로스카이고요. 지금 여기가 올해 11월 달에 입주 예정인데 여기 앞에 있는 데가 아일랜드인데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동강거리가 좀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여기가 동강거리가 좋고 자재는 또 비슷하게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다 대림에서 지은 거예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 P가 있습니다. 거제에 투자자들이 원체 많이 들어왔다가 이번에 싹 빠져나간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피가 있는 게 뭐냐면 이쪽 라인에서 쪽으로 보이는 저쪽 라인으로 보이는 쪽에 마피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유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급매로 가장 적은 게 지금 현재 1.2억이고 이 유로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마피를 마이너스 4천으로 할 경우에 내투자금 700만원에 이를 잡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거제 돌아봤고요. 조금 이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왼편이 1차였고 여기가 2차거든요. 3차, 4차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평지이고 학구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초등학교는 머니까 그거는 사실은 단점인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제가 거제도에서 오면서 봤지만 이런 시내가 거제도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근으로 또 이제 저기 주상복합들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거제도는 뷰를 보고 그렇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거제도에 투자자가 많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거제도가 완전 투자자에 따라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여기 유로 아일랜드도 피가 많이 붙었을 때는 막 1억 5천까지 이렇게 붙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무피? 그리고 분양가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84제곱미터가 지금 7억대 중후반이거든요. 갭이 지금 1.2 정도인데 사실 제가 봤을 때 해운대가 지금 뭐 영도라든지 오션시티라든지 약간 하버시티라든지 이런 데들이 지금 갭이 거의 뭐 2-3억씩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거제도가 84제곱미터가 3억도 중반이면 집값이 싸긴 싼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심지어 마이너스 4천까지 붙어 있다라는 거는 사실 메리트가 있는데 이제 리스크는 이제 11월까지 만약에 장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 잔금을 쳐야 된다는 거. 네, 그게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아보고 다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거제도에 16년 동안 사셨다고 공인중개사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메인 거리인데 뭐 없는 건 없네요. 근데 학군지가 좀 구축 아파트들로 있다고 해요. 네. 유로 아일랜드는 투자는 많이 했는데 살지는 않고 있다고 하세요.
시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이쪽에 이제 우회전을 하잖아요. 여기가 이제 시내버스 터미널. 저기가 이제 네. 아까 봤던 유로아 아일랜드입니다.